중송이라 중송 참 그 우리 불경이 아주 그 체제가 참 뛰어나게 갖춰져 있습니다. 산문으로 쫙 하고 그 다음에 또 요긴한 거 그 다음에 산문에서 다 못다한 내용이 있으면은 또 중송 부분에서 이제 한번 이제 더 짚고 넘어가고 그 참 우리 법회도 조금 이런 것을 참고해가지고 현대적으로 우리는 지금 뭐 교재 나가기도 바쁘니까 그런 그 모양을 갖추기가 좀 어렵지만은 개인 사찰에서는 법회 같은 거 할 때 그 요즘 그 TV에서 보면은 워로스님 같은 이들이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이제 자기가 주입시키고 싶은 내용을 딱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또 이제 자기가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그런 내용을 또 이야기해 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그 필요해요. 여기 이제 보면은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뭐 금강경도 사이사이에 사국회가 있고 또 이제 개송이 있고 그래서 이제 대승경전은 그렇게 아주 체제가 아주 뛰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매지의 행이라 이시의 금강량 보살이 욕중선 기하사 그 뜻을 거듭 표고자 하사 개송을 설에 말씀하사되 보살 이정 제3제 보살이 이미 제3지를 청정하게 했음에 차관 중생 새 법계와 다음에는 중생계 세계 법계 그리고 공계 식계 그리고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까지를 관찰하고 심해 시려 능취이로다 마음이 열려 했잖아요. 이럴 때 열려 풀어질 했자잖아요. 풀어질 했자 마음이 열려서 다 알아 철저히 알아서 능히 취입하는도다. 나 들어갔다. 그 다음에 이제 시등염지 비로소 염해지에 오름에 증세력하여 세력이 더욱 증장해서 생열애가 하여 영불태하고 열애가에 태어나서 영원히 물러서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열애가에 태어나서 영원히 물러서지 아니 이런 구절을 볼 때마다 이제 우리는 그 이해의 그 폭과 또 이해의 차원이 이제 자꾸 변해갈 뿐이지 열애 불법 이것과 영원히 세세생생토록 함께한다 하는 그런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 이해의 그 폭이 이제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질 뿐이죠. 불법승에 신불계하여 불법승에 믿음이 무너지지 않아서 신체가 형성이 되어버려 풀을 쏘가지고 나중에 그게 이제 굳어지고 말라버리면은 딱딱해요. 돌덩이보다 더 야무잖아요. 간혹 이제 그런 경험 이제 그 마오 소임을 보다 보면 이제 풀을 그 어떤 스님들은 그 풀 그 한 숟가락도 소홀히 안 해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풀이 남으면은 그걸 간장을 이제 풀어가지고 먹습니다. 그게 밀가루니까 음식물이죠. 그대로 간장 풀어서 다 먹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앞에 마오 이야기 연결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함부로 취급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남은 풀을 대중이 예를 들어서 한 50명이 산다 그러면은 50명이 그 예를 들어서 빨래를 해가지고 사용해야 할 그때는 전부 광모 옷이니까 전부 풀을 다 해야 돼. 그 해야 할 그런 그 풀의 양이 상당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뭐 모자라기도 하고 이제 남기도 하는데 그 남으면 그걸 잘 그렇게 관리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제대로 관리를 못하면 그게 이제 나중에 굳어가지고 딱딱해요. 그래 그건 뭐 돌덩이보다 더 강해.
신체도 그렇게 우리 정신 속에 그렇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불법성의 믿음이 무너지지 아니해서 과한 제법 과한법 무상 무유기하며 법이 무상해서 일어나지 남이 없음을 관하며 관세 성계와 세상의 성과 괴와 그리고 업의 유생과 업이 생기는 것과 생사와 열반 그리고 세계 등 그런 업을 전부 관찰하며 또 전우제를 관찰하며 역관진하며 또한 그 관찰하는 것까지도 다해서 관전우제 역관진하여 여시수행 생불가로다 이와 같이 수행해서 불가에 태어나는 도다. 관전우제를 관하며 관하는 것까지도 다한다. 내가 그런 이야기 그전에도 했죠. 사찰에서 이제 마당을 했을 때 꼭 뒤로 쓰는 이유가 있다. 흔적까지도 지운다. 뭐 아무리 깨끗하게 쓰려도 앞으로 나가면 발자국이 남아도 남는 거예요. 근데 저를 그 습관은 꼭 뒤로 쓰는 거야. 뒤로 쓰게 돼 있어. 그러면 이제 발자국마저 지운다. 흔적마저 지운다. 참 뭐 계단 하나 청소하는 것 하나, 뭐 마당 쓰는 것 하나, 뭐든지 그게 다 법도에 맞도록 그렇게 옛날 스님들이 그렇게 다 해놨습니다. 특히 숫자 같은 것은 치밀하게 그 계산을 해가지고 숫자를 그렇게 맞춰서 해요. 예를 들어서 절 들어가는 계단도 뭐 다섯 계단이다. 그 다음에 뭐 열 계단이다. 그 다음에 뭐 계단이 또 이제 그 숫자가 안 되면은 그 쪼개요. 계단을 3등분으로 그렇게 이제 48계단을 이제 만들려면은 쪼개면은 이제 18개씩 하면 48계단이 되나? 3번.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주 그 불법의 의미를 그런 형상 유형한 어떤 그 현상에까지도 되살리는 그런 마음을 다 옛날 사람들은 썼습니다. 그 다음에 득시 법이야 이러한 법을 얻고 남에 증자민하며 사랑과 연민 자비나 자민이나 민자하고 빚자하고 뜻이 같아요. 불상이 얘기하는 거. 자는 열악이 낙을 주는 것이고 민은 비와 민은 발고라 고통을 없애주는 거. 그래서 증갱 근수 사념초대 다시 더 사념초를 부지런히 닦되 신수 신법 관신 부정 몸은 부정하다. 관수시고 받아들이는 것 감수하는 것은 전부 고통이다. 관법 무아 법은 아가 없다. 신수 신 관심 무상 몸은 마음은 무상하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게 사념체가 근본이니까 신수 신법 내외관으로 안으로 밖으로 신수 신법을 다 관해서 세간 탐해를 실 재견 이로다 세간의 탐착과 애착을 다 제거해 보냄이로다. 그렇습니다. 신수신법 잘 관하면은 그런 그 애착이 저절로 녹아나죠. 보살 수치 사근행 사정근이죠. 사근행을 잘 닦아서 악법 제멸 선 증장하고 악법은 제멸하고 선법은 증장하는 거야. 이게 뭐요? 재앙막자 중선봉해. 그 딱 그겁니다. 간단하게 축약을 하면은 악법 제멸 선 증장 재앙막자 중선봉해. 그게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면서. 그건 이제 3살 먹은 아이도
쉽게 아는 이치지만은 80 먹은 노인도 행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행하기 어렵다는 거지. 무슨 뭐 한문이라서 어렵고 교리가 뭐 복잡해서 어렵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신족, 신족통, 사신족, 그 다음에 오근, 오력 그런 것을 실선수하며 모두 다 잘 닦으며 칠각지 팔정도도 또한 다시 이와 같이 잘 닦음이로다. 위도 중생 수 피행,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저행 37조도품을 잘 닦음에 본원 소호 자비수라. 본원의 보완바고 본래의 보살의 원리야. 그리고 자비가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다. 구 일체지급 불토하며 일체지와 그리고 불토를 구하며 역염열의 십종역이로다. 또한 열의 열 가지 힘을 생각함이로다. 사무소와 18불공급과 수승한 30 이상 80종호 그리고 신미한 소리. 내가 신원서판을 이야기했죠. 음성도 참 그 듣기가 좋아야 돼요. 남 앞에 말할 때, 그 다음에 뭐 특히 이제 포교를 하고 설법을 할 때 음성 참 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허튼 소리 하지 말고, 그리고 실컷 좋은 소리 해놓고 그것을 희석시키지도 말고, 그 우리가 노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역구 묘도 해탈처와 또한 미묘한 도와 해탈한 곳과 그리고 대방편, 대방편을 구함에 수행피로다. 37조도품을 수행하는 도다. 피자는 37조도품입니다. 여기까지는 구하려고 그렇게 한다. 또 신견 위수 62와 신견 변견 견견 개검치견 뭐 이렇게 그것이 이제 어떤 일이 돼가지고 62종의 그 외도의 소견이 있잖아요. 96종 외도 그것을 또 이제 축약하면 62견 그 다음에 또 축약하면 64 외도 이렇게 이제 그게 이제 그 사전상으로는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와 나에 대한 소견 그리고 아소 나 이것에 대한 소견 이런 것이 할례 없는 종류라 무량종과 그 다음에 온 12처 18개 18개 12처 등 모든 치착을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전부 시착하잖아요. 이 사지 가운데서 일체를 다 떠남이로다. 열의 소가 번의 행을 열애가 꾸짖는 바 번의 행을 이무일이로 재단하고 옳은 이치 옳은 이치입니다. 뭐 이익이라는 거 하는 것보다는 이익으로 없음으로 의리가 없음으로써 무 의리, 오름이 없는 그런 그 이익으로서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다 재단하고 지자 수행하는 청경업을 지자가 수행하는 청경업을 위도중생하여 무불자기로다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짓지 않는 바가 없다. 보살이 근수 불해태 보살이 부지런히 수행해서 해태하지 아니하며 기덕 십심 개구족하고 열 가지 마음을 다 구족하였고 전구 불도 무영근하여 오로지 불도를 구해서 싫어함이 없어. 지기 수직 도 중생이로다 뜻으로 직책을 받아 이거는 열의 종성을 이어받는 거 부처님의 상수 제자다 부처님의 아들 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그 직책을 우리가 이제 받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신체가 형성이 되는 게 그런 것을 기약해서 중생을 제도함이로다. 공경 존득 수행법 하야 존득의 수행법을 높으신 어른들의 수행한 법을 공경해서 지은 이해 무온폭하며 은혜를 알고 또 가르침을 받고 이자는 받는다는 뜻입니다. 받고 온폭함이 없어 은혜를 알고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성내고 난폭함이 없으며 사만 이첨 심조여하여 교만을 버리고 아첨을 떠나서 마음이 조유해 부드럽게 되어서 전경 정근 불태전이로다. 더욱더 정근해서 태전하지 아니함이로다. 보살이 주차 예매지에 보살이 이 예매지에 머물매 그 마음이 청정해서 영혼이 물러서 잃어버리지 아니하며 오해는 결정하고 오해는 확실하게 깨달아 아는 것은 확실하게 굳어져 있고 선이 정장해서 음앙 구탁이 실계리로다. 의심의 그물과 때와 혼탁한 것이 다 떠나버림이로다. 차지 보살 인중승이라 이 지위의 보살이 사람 가운데 아주 수성함이라 공나유타 무량불이로다. 나유타 한량없는 부처님께 공양하고 청문정법 역출하여 정법을 청문해서 또한 출가하니 불가적의 여진금이로다. 가히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진금과 같더라. 진금은 아무리 뭐 제대로 된 금은 아무리 그걸 뭐 깨고 뭐 부수고 다른 걸로 수천 번 수백 번을 이제 그 형태를 변화시킨다 하더라도 진금의 성질은 그대로다. 보살이 주차 구 공덕하며 보살이 이 공덕행에 머물며 이지 방편 수행도 하니 지혜의 방편으로서 도를 수행하니 불이 중마 심태전이 중마에 마음이 태전하지 않게 되는 것이 비여 여보 무능계로다. 비유하자면 아름다운 보배가 보배를 능히 무너뜨릴 수 없는 것과 같더라. 주차에 이 지위에 머물매 다자 염천왕하고 염해지 천왕이 되고 또 어법자재 중소존이라 법에 자제하여서 대중들의 높이 받드는 받으라. 보화군생 제악견하고 군생을 널리 교화해서 악견을 제거하고 전구불지수선업이로다. 오로지 부처의 지혜를 구해서 선업을 닦음이로다. 제악견 수선업 딱 나오나요? 제악막작 중선봉에 제악견 수선업. 보살 근가 정진력에 보살이 부처님 부지런히 정진한 힘에 핵 삼매 등계 억수 언이와 삼매를 얻은 것이 억수와 다 억수와 같군요. 약이 원지력 소인된 만약 원력과 지혜의 힘으로서 하는 바라면은 과차수 무능지로다. 이 숫자보다 훨씬 더 지나가서 능히 알 수가 없더라. 여시보살 제4지의 이와 같은 보살 제4지의 소행 청정 미묘도가 행한 바 청정한 청정하고 미묘한 도가 공덕의지 공상응을 공덕과 옳은 지혜 함께 상응한 것을 아위 불자 이 선설에도 내가 불자를 위해서 이미 선설했더라. 그 다음에 제5 난생지입니다. 난생지 찬탄과 청설이라 보살의 찬탄이라 보살의 양문 난생지하고 승지행하고 보살이 이 수승한 지위의 행을 듣고 업업해오 심환희하여 법에 해오해서 마음이 기뻐 공중과 찬탄은 호대 공중에서는 꽃비를 내리고 찬탄에서 말하되 선제라 대사 금강장이여 훌륭하도다. 큰 보살 금강장이여 자제천왕여 중천이 자제천왕과 그리고 천중들이 하늘의 대중들이 문법 용약 주 허공하여 법을 듣고 환희 용약해서 허공에 머물러서 보방 종종 묘광운하여 널리 가지가지 묘 미묘한 광명 구름을 놓아서
열에게 공양하여 그 기쁨 충변하도다. 공양 열에 희충변이로다. 열에게 공양하는 오늘도 이제 공양을 많이 올렸던데 보니까 참 그 신심으로 공양을 올리면요 그렇게 기쁠 수가 없죠. 자기 뭐 경제적으로 좀 나가는 거 그게 전혀 생각이 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이 더 좋은 걸로 올렸으면 하는 그런 마음뿐입니다. 그게 이제 자발적으로 신심이 나서 올리는 공양의 의미예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 그 마음 없으면 공양 올릴 필요 없죠. 천녀의 찬탄이라 제천 천녀 주 천악하며 제천의 천 하늘에 있는 모든 천녀들이 하늘의 음악을 연주하며 또한 은사로서 가천 불할세 부처님을 노래 부르며 찬탄할세 실리보살 위신고로 다 보살의 위실력고로 어필성정에 발시어노되 저 소리 가운데 이러한 말을 바라되 불원구원 금내만 하시니 부처님의 원은 오랜 세월 동안 닦고 닦인 것인데 지금 이에 가득했으니 불도 구원 금내되게 하사 불도가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금 이에 얻게 되었다. 부처님의 원도 오랜 세월에 가득하게 되고 그 원이 자꾸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커져야 돼요. 말로만 크게 할 게 아니라 그게 가슴 속에 쌓이고 쌓여가지고 그야말로 사홍서원을 진정 내 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세월이 돼야 돼요. 그러면 이제 불도도 오랜 세월 가다 보면은 결국은 이제 얻게 그런 경지를 얻게 된다. 석가모니 천궁하시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천궁에 오셨으니 이 천인자 군의 견유로다 천인을 이익하게 하는 사람 오랜만에 예 친견하게 됐더라. 대구원 금 시동하며 큰 바다도 오랜 세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지금 비로소 저렇게 출렁거리며 불광구원 금내 고하시니 금내방하시니 부처님의 광명도 오랜 세월 걸쳐서 지금에 와서 이어서 방광을 하시니 중생구원 시 알라기오 중생도 오래고 오랜 세월 구원이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네요. 여기는 쉽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중생도 오랜 세월 걸쳐서 비로소 이제 안락하게 되며 자비 음성 대비 음성도 군의 문이로다 대자비에서 흘러나오는 음성도 오랜만에 오랜 세월을 걸쳐서 이에 듣게 되었더라. 여러분들도 이 참 이 환경 좋다는 소리는 얼마나 오랜 세월 들어왔습니까? 그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무지게 공부해서 100배로 써먹으십시오. 여기서 공부한 것보다 100배로 여러분들은 젊고 건강하고 시간도 많고 하니까 100배로 써먹어야 돼요. 지금은 이제 그 글을 기회가 얼마든지 마음만 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도 여기 저는 현전대중을 첫째로 이제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이제 요즘 그 방송 매체를 놓칠 수 없죠. BBS와 BTN을 다 활용해가지고 다 방영을 합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다 방영을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염화실이라고 하는 그 카페 거기에 만 몇백 명 돼요 회원이. 만 명 그보다 숫자가 떨어진 적이 거의 없어요. 상당히 여러 해 됐어. 만 명 넘은 지가. 거기서 또 그 다 이 강의한 거 다 올려놓지. 내 쓴 글 다 올려놓지. 또 거기에 뭐 좋은 내용들 또 다른 그 성음스님 그 글이라든지 그런 이들 글 올려놓지. 그러면 거기서도 또 이제 많이 전파가 되죠.
그 뭡니까? 현전대중, BBS, BTN, 그 다음에 연화실 카페, 그리고 또 이걸 이제 그 기록으로 잘 남겨가지고 그 월간지로 만들어서 또 이제 또 인연 있는 사람들에게 또 이게 전하게 되죠. 아주 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 복을 엄청 짓고 있어요. 왜냐? 옛날에는 그냥 눈앞에서 주고받는 거 그것뿐이었어. 그 다음에 이제 현존 대중들 바로 눈앞에서 이야기하면 듣는 그 숫자뿐이라고. 근데 지금은 조금만 이렇게 마음을 쓰면은 그렇게 크게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한 서른 몇 살쯤 되는 스님이 한 분 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이 스님이 카이스트를 나왔어. 대단한 스님이더라고. 2학년까지 다니다가 불교가 좋아서 그만 머리 깎고 중대 가지고 그대로 학교 졸업 다 한 거야. 서울대학보다 그 물리학 분야 쪽에는 더 뛰어난 거야. 그런 학교라. 카이스트라고 들어보기나 했나 모르겠네. 서울대학보다 나은 학교야. 거기는 나온 스님이야. 서른 몇 살밖에 안 됐어. 서른 살 막 넘었을까 그래. 그런 스님이 저기 이제 봉헌사에 있으면서 있으면 전 세계를 그냥 주름 잡고 다니는 거야. 거기 있으면서 학생에 금방 이제 학교 지금도 이제 동국대학교 박사과정 다니고 있는 학생이니까 학생들 지도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호흡이 잘 통해 학생들하고. 그리고 학생들 성향을 너무 잘 알아. 그래 학생들 지도하는 소임을 맡으면서 거기서 이제 자기가 이제 명상 TV를 하나 개설했어. 명상 TV. 요즘 유튜브에다 TV 채널 하나 개설하는 거 1도 아니야. 돈도 한 달에 10달러밖에 안 들어가. 우리 돈으로 10,000원? 10,000원밖에 안 들어가. 그러면 TV 하나 개설해가지고 자기가 아무리 많이 올려도 괜찮아. 그래 거기에 무슨 여러 가지가 올라져 있어. 자기 저서도 두 권이나 벌써 되는데 저서를 읽어주고 소개해주고 명상을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불법 위치를 이야기해주는데 불법도 얼마나 많이 아는지 내가 그걸 여러 꼭지를 들어봐요. 요즘도 계속 열심히 듣는데 들어보면은 뭐 선불교에 대한 이야기, 환경에 대한 이야기, 뭐 별별 팔만대장에 대한 이야기 또 초기 불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포교를 하는지 몰라. 현대 그 어떤 그 기술을 활용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요. 대단한 스님이더라고. 그 참 그런 스님을 하나 발견을 했어. 또 한 스님을 발견했는데 또 그 스님은 참선 일변도라. 전통 참선만 막 죽자고 주장하는 스님이 또 하나 있어. 근데 그 스님도 신원서판이 아주 너무 확실해. 얼굴이 아주 깎은 바움같이 잘생겼고 말도 잘하고 허튼 말 한마디 안 하고 여러 수십 시간을 들었는데 허튼 말 한마디 못 들어봤어. 그리고 판서를 하는데 이분은 원래 연세대학에서 중문과를 나왔어. 그리고 이제 초서도 공부한 야. 그래가지고 이제 글씨를 잘 써. 글씨가 아주 모양이 너무 좋아. 참 부럽더라고요. 그리고 정신이 자기 어떤 불법에 대한 자기 소신은 너무나 뚜렷한 거야. 그게 신은 서판이 아주 네 가지 조건이 다 갖춰진 스님을. 그래 카이스트 나온 스님은 판서는 내가 못 봤는데 그 세 가지 조건 신과 언과 판, 사상, 그거는 이제 내가 확실하게 인정하는 바고.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또 뭐 서울대학 나온 스님들은 한 10명도 넘고 그런데 이제 크게 활동을 이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이제 문제라. 그래서 이제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고 정신 똑바로 맥힌 그런 그 스님들이 활동을 해야 돼. 활동 요즘 활동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어.
그 스님같이 한 달에 만 원만 내고 TV 개설 하나 해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찍어가지고 핸드폰 하나만 찍잖아요. 어차피 가지고 있는 핸드폰. 그걸 찍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 거기에 이제 인연이 있는 사람이 거기 가서 들으면은 그건 이제 벌써 TV를 개설해가지고 한 달에 만 원씩 내고 그걸 하니까 거기 광고가 들어와. 광고하는 측에서 그 사람 그걸 딱 이렇게 들어보는 거라. 아, 이 사람 괜찮겠다 싶으면 광고가 막 들어. 그 스님 거를 들으려면은 한 시간 듣는데 광고 한 대여섯 번은 참고 들어줘야 돼. 그만큼 인기가 있어. 그래, 거기서 돈